이거 맞구나. 나 잘못 튼줄 알았는데. 아까도 그러면 잘튼 거였나? 새소리 들려요? 아, 새로 화면이야? 잠깐만 있어봐. 어떡해? 바꿔? 꽃다큐 해야 돼? 안녕? 이제 맞죠? 이렇게 하는 거지. 아까 그 화면 반대로 된 거는 잊으세요. 제가 치우지 않았어요. 치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 쓰레기들은 잊어주세요. 저 삔샀어요. 맞아요, 이거. 저 연습생 때 같이 연습했던 언니랑 같이 커플로 삔샀어요. 개구리 슬리퍼 삔. 저 자취 안 해요. 저 숙소예요. 귀엽죠? 이거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하면서 이 동물 모양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개구리도 있었고, 닭도 있었고,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골라줘가지고 저 골라줘서 저 개구리 골라줘가지고 새소리 들리시나요? 저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일요일 오후 바이브. 지금 고민 중인 게 머리를 풀까 봐. 제가 탈색, 그러니까 원래 제가 곱슬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곱슬이었는데 데뷔를 하고 뭔가 염색을 자주 하면서 생머리가 됐어요. 힘이 없어져서 그런가? 생머리가 됐다가 탈색을 한 이후에 이게 생머리라고 하기엔 좀 곱슬이라고 하기엔 뭐라 하지만 그 탈색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를 야무지게 말리고 자도 꾸겨지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는 거대로 그대로 이렇게 꾸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거 뭐냐 곱슬이 됐어요. 묶는 게더 깔끔한 것 같기는 한데 제 곱슬 조금 더 보여줄게요. 제가 잘 이거 하면서 먹으려고 과일 깎아서 왔어요. 토마토, 사과, 딸기, 바나나랑 땅콩 버터 잘라서 왔습니다. 일요일엔 과일이지. 여기 오늘 미세먼지도 좋다고 떠 있어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꼈어요. 오늘 환기도 시킬 겸
또 일요일에 공기를 느낄 겸 제가 직접 잘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랑, 복숭아 진짜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망고도 좋아하고, 조금 이렇게 과즙 많은 달달한 과일들 좋아해요. 딸기도 좋아하긴 한데, 딸기도 좋아해요. 딸기도 좋아하고, 그치만 복숭아, 망고, 수박. 저는 완전 물복. 저는 딱복은 제 기준으로는 딱복은 제그 복숭아에 안 쳐요. 저는 진짜 물러 터진 그 형체 없는 금방 형체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복숭아. 완전 물복이고, 아, 황도 백도는 진짜 못 골라요. 둘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둘다 너무너무 좋아요. 두리안은 안 먹어봤어요. 두리안은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그 친구. 제가 사실 옆에 지금 제가 좋아하는 조명을 켜고 있어요. 계란 후라이 조명. 그래서 조금 주황빛이 돌 수도 있는데. 포도도 좋아해요. 포도도 좋아하고. 샤인머스켓 좋아해요. 전 달달한 거. 배도 좋아하고, 아, 저 그냥 전체적으로 과일 좋아합니다. 바나나를 먹어볼까? 이렇게 땅콩버터, 땅콩잼? 땅콩버터잼? 여러분, 저희 곧 컴백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컴백 언제 하냐고요? 십 며칠. 십 며칠에 뮤비가 나와요. 14일이었나? 13일인가? 스포? 아, 저 스포 많이 해드렸죠. 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아이, 스포해도 모르면서. 저 스포 많이 했어요. 아, 많이 하진 아니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두 개? 두개한것 같아요. 아, 여러분도 아시면서 저 스포 했습니다. 화질이 왜요? 화질이 안 좋나요? 화질이 이상하다고요? 이거 중간에 못 고치죠? 아니, 내가 네 번을 다시 틀기에는 조금 양심이 찔려서. 저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즘에 보는 드라마? 뭐였지? 금방까지, 저 이거 켜기 전까지는 TV로 인기가요 보다 왔어요. 인기가요. 이제 조만간 나갈 인기가요. 음악 방송을 막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근데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보고, 오늘은 할거 없어서 TV 틀어놓고 휴대폰 하다가 묻었나? 비치구나. 휴대폰 하다가 인기가요를 하길래 들었어요. 정말 저화질이구나. 어떻게? 잠깐만, 다시 틀까요? 여러분, 투표를 할게요. 다시 틀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까요? 다시 킬게요. 죄송해요. 어떡해. 안녕.